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용산과 여의도 정치권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쇄신 조치 이후에 오늘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당에서도 여야 의정협의체 추진 등 정책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당장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는 만큼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용산 대통령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이 됐나요? 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가 진행됩니다. 새롭게 출범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주요 참모들과 장관들이 참여하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재점검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이 어떤 소회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이 개혁과제에 힘을 실으며 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틀째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대외정책 간담회를 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어제 규탄 집회에선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함께 무릎을 꿇게 만들자며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사이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국민 성전 초본입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우롱전세 만들어 봅시다. 무죄가 확실하면 집회를 하고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판사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어제 장외 집회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요, 국정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쟁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요, 원외 지역위원장에게도 이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지난 주말과 다르게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등 야4당도 연대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야권 연대 움직임, 또 이재명 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의원께서는 어제 집회 같은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선거가 다가오면서 네. 국정감사 마치면 뭐 길거리로 나가리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그 수위도 더 거세질 거라는 것도 충분히 다 예상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총동원령을 내려서 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만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민심이 함께 동참하느냐의 문제인데 야당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자는 모임에 국민들께서 촛불 들고 함께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거세질 것을 예상하고 야당에서도 그동안 뭐 계엄 이런 것들을 계속 빌드업 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을 생각할 만큼 더 거센 수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세는 거세지지만 민심은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금 민주당이 뭐 집회를 하면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왜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연결될 수 있는지 제 문해력이 좀 그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께서 동의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그 어제의 집회가 지난주에 있었던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갖다가 어찌 됐든 사과한다 이 한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셔서 이 기자회견에 대한 결과가 뭐냐. 결국은 뭐 전화번호 교체하는 거. 그리고 김 여사가 잠시 이 국민들의 눈 밖에 그 나가 있는 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마지막 기회다. 보수 언론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놓고 예. 어떤 큰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기회를 살린 기자회견이었는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온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몰려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엔 동일하시는지 좀 다른 집회하고 연관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집회가 원래는 민주당이 아마 대전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네. 서울에서 민노총 집회가 있으면서 당초에는 이제 함께 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는 또 따로 열었더라고요. 야. 근데 그 장소에서 뭐 같은 사람들을 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지난주와 어떤 이 집회의 어떤 규모나 뭐 등등에 있어서 예. 과연 뭐 더 우월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썩 그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가 굉장히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그럼 지금 탄핵이란 말은 안 했지만 끌어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과연 그럼 이 집회의 목표가 탄핵을 위한 것인지 개헌을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탄핵과 개헌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개헌은 1987년 그 뜨거웠던 열기 속에서 그 정도 돼야지만이 개헌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예. 탄핵도 한번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는 탄핵이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좀 어정쩡한 입장이죠. 이게 탄핵인지 개헌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다는 거.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대중집회를 하려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민노총 집회에서 이 폭력 사태까지 있었어요. 예.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이 경찰과 폭력이 있으면서 또 어제 집회도 마찬가지. 저는 뭐 지난주에도 이 집회를 단합대회 정도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뭐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이라는 그 방파제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 집회가 진행될수록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에 위태롭게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립니까? 국민의 명령에 그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 아니라고 얘기는 한다지만 지금 말씀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면서 차마 두 글자로 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의원께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 발언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탄핵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뭐 상임위에서든 뭐 본회의장에서든 예결위장에서든 계속 지금 국회는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변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네. 지금 이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탄핵으로 가고 있다. 굳이 그 말을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탄핵할 상황도 아닌데 굳이 그 이야기를 스스로 먼저 입에 올렸다가 역풍이 불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지 예. 그 마음속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포장지는 김건희 여사로 자꾸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입니다. 그렇군요. 예. 부의장님, 이렇게 탄핵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풍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역풍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2004년 그 탄핵소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있었을 때 역풍이 불었던 그 사례를 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비판을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 특검법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이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가족을 향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권력 남용이다. 어떤 대통령도 거부하지 않았던 본인을 향한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검을 받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 하신다면 지금의 국민들은 뭔가 특검법을 받으라는 목소리까지 오셨지만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장애 집회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다라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몰고 국회 운영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떳떳하면은 무죄가 확실하면은 집회를 하고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애 집회를 통해서 판사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회를 또 기획을 하고 있다. 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판사 하셨잖아요. 저렇게 밖에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압박을 좀 느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렇게 장애 집회가 있거나 여러 이야기가 있으면 아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담을 갖겠지만 예, 네. 저는 그것 때문에 판사가 어떤 결론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예, 많은 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당하다면 그리고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기소가 잘못됐다면 예. 그것을 법리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예, 네. 외부의 압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 하여금 아 이것은 유죄구나라고 하는 심증만 더 강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이재명 대표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지금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저희가 어떤 뭐 결론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들이 과연 인식의 영역, 뭐 안다, 모른다 했던 이 인식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그것을 내가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죄가 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뭐 좀 전에도 그 말씀들을 뭐 여러 번 좀 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뭐 많은 그 시민들을 동원해서 뭐 그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 그런 걸로 이 그 판사들이 사법부가 어떤 이 그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법부를 모독하는 행위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혐오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명을 받는다거나 이거 무죄라는 걸 서명을 받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는 기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글쎄 백현동에 압박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인식의 문제가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판사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아 허위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 사건 모두 다 저는 허위 인식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기에. 예. 그리고 두 사건 모두 그 대선 때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백현동 개발이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저는 죄질도 무겁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 모두 다 유죄가 나고 그리고 형은 적어도 피기 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법원에서 근무했었던 저로서도 부끄럽지만 지금의 법원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저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런 정치적 영향만 없다면 그런 고려만 없다면 네네. 저는 두 사건 모두 다 유죄가 되고 그리고 두 사건을 합쳐서 저는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장동영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데 만약에 이제 1심에서 이 대표가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1심 선고량에 따라서 민주당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뭐 예측을 해본다면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큰 댐이 무너질 때는 정말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게 뭐 1심이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선거를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내부적 구조를 보면 예.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어떤 내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건 예.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사실 민주당은요. 주류와 비주류가 거의 6대 4, 뭐 7대 3 정도 항상 존재하는 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플랜 B와 플랜 C를 작동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 없애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친명계, 특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사실은 공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소위 이제 이재명의 정당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민주당은 그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이 유연성을 잃어버린 정당이 돼버렸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오로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에서 지금 이 선거가 난다 그러면 아마 그동안 당에서 쫓겨나거나 이재명 대표에서 축출됐던 비명계들이 아마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 그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 균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떤 유연한 조직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플랜 B, C를 만들어 놓고 대응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패착은 오로지 본인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므로 해서 몸집은 크지만 사실 몸집을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하. 그리고 또 장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서 반발하는 조직적 세력들 즉 김동연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친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뭐라 할까요 분노를 사게 했던 일을 지난 총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조직이 아마 올 연말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김진혁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 이제 조금 모멘텀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만약이라는 걸 가정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저는 뭐 1심 판 선고가 뭐 혹여라도 저희 민주당에서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받고 있는 어떤 이 그 지금의 이 그 기소 또 재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 예. 정적 죽이기 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소, 정치적 판단들, 사법적 판단들을 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 속에서 나온 1심 선고가 앞으로 1심이 뭐 형이 확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저기 상고심도 있고 대법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더 연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어떤 그 이 사법적 테두리 안에 가두고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탄압이다, 뭐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재판의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거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압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선거표 선고 일주일 남았는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생중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요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좀 한번 올려봐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다.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 이벤트다.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판검사 무력시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성치윤 부의장께서는 글쎄요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결과가 날지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중계에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유죄와 무죄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네네. 아무리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생중계해야 되느냐 우리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이재용 삼성 그 전자 전 부회장 역시 재판 그때 생중계를 하느냐 여부가 있었는데 결국 사법 는 생중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해서 생중계를 해야 되면 뭐 아이돌스타의 뭐 음주운전 범죄 이런 것들도 재판을 다 생중계해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유무죄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생중계라 함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생중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판결을 생중계했던 이유는 그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 거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사법부가 생중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뭐 아무리 제1야당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까 장동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판부의 압력으로 가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렇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여권 인사분들께서 예. 사법부에 대해서 생중계해야 된다라든지 뭐 재판을 뭐 공정히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압력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야당의 발언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생중계가 사법부 협박이라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재판 그동안 생중계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죄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 그러면 생중계하면은 만천하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네.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네. 또 국민의힘도 지금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생중계를 했는데 무죄가 나버리면 국민의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중립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 재판이 엄청나게 오래 끌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끌었나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재판을 선거법이라는 게 원래 한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오랫동안 끌어왔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 이 구속영장 그 할 때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 네. 기각될 때도 아마 이재명 대표 뭐 단식하고 뭐 했기 때문에 워낙 이재명 대표 같은 사건 자체가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보니 또 전국에 영향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일단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필요할 거다. 그리고 네. 이거는 지금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뭐 무죄 나면 민주당은 뭐
정말 너무나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생중계했는데 무죄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겠죠. 그러나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면 좀 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예. 한 말씀만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 생중계를 반대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 1심 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라면 저는 생중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서원 씨 이 사건에서 네.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 사건이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대법에서 무죄 취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유죄라는 어떤 인식이 작용될 수 있다. 그런 선입견이 작용될 수 있는 것이 이 피고인에 대한 이 손해가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선에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되면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선입관을 예.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신중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당연히 하겠죠. 근데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한 거는 그만큼 자신 있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왜 안 하느냐 이걸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장동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선거 당일날 그러니까 일단 친명계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을 동원해서 예. 결국은 무죄를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저렇게 여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들이 법원 판사로 하여금 예. 아 유죄기 때문에 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심정만 더 강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요 여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오늘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글쎄요. 먼저 성치훈 부의장께서 어떻게 좀 협의점을 좀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라고 한동훈 대표는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국회가 갖고 있는 추천권, 그것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은 판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전 그 말도 사실 거짓말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판단의 주체가 아닌 것을 어기고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방통위원 최민희 를 임명했을 때 국회 추천을 했을 때 예. 그것을 본인이 판단해서 임명을 거부했던 지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조차도 저희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시면서 뒤에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얘기를 또 덧붙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친윤 의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단독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논리를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저도 뭐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의총에서 친윤 의원들은 기존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것만 임명하는 건 좀 무리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병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합의점을 못 찾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장덕영 최고위원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특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입장,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된다. 대통령의 네. 담화.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된 것은 굳이 이제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것을 의총까지 갈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그게 맞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 조경 원내대표께서 신속하게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을 또 당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 민심이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저는 특검법의 문제는 법리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의 문제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심을 설득하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돼 왔던 인적 쇄신 그리고 또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하나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지금 네. 장동혁 최고위원도 나오셔서 말씀 주시는 거 보면 결국은 그 특감을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이제 지으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특별감찰관 필요하죠. 특별감찰관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 아마도 앞으로의 예방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 이 부분은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비록 예, 뭐 특검 임명 과정이라든지 예. 아니면 특검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면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어떤 문제 규명의 방식이라든지 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논의를 열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없이 과연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 맞은 이 17%라는 갤럽 여론조사 17%라는 이 지지율 이것을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인가 과연 특별 감찰관 정도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당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논의한다는 거 이것 또한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특별감찰관 정도가 아니고 특특별감찰관 정도로 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연계 문제 논의한다. 지금 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지금 필요성들 이런 걸 따져본다 그러면 예. 이거는 두말할 없이 그냥 바로 임명하고 만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 특별감찰에 버금가는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해서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엄격함을 유지해야 되는 정도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의총을 한다?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야당이 지금 특검법을 세 번째 냈는데 제가 만약에 야당의 전략가라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 그 국민의힘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낼 것 같아요. 아. 특검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특검도 지금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예. 특검 조사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 아주 특수한 분야, 작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국민적 공분이 아주 심한 분야, 딱 그것만 가지고서 그리고 이 특검도 국민들이 동의하기에 아 공정하다. 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아.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편을 들 텐데 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세 번째 내면서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위헌적 소지가 있는 더 강한 특검법을 내는 거예요.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내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진짜 솔직히 특검할 뜻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특검을 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투쟁의 도구로 쓰는가 예.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봐요. 예. 정말 특검을 하고 싶으면 딱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특검한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반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14개나 지금 다 우르르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다 하겠다는 거죠. 게 아니다. 뭐 윤석열 정부 모든 거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최윤.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중립적이지도 않거니와 또 이제는 혐의가 수사 대상이 14개로 됐는데 대부분 그냥 의혹 수준의 것들입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이탈표가 몇 명이 나올 거냐 네. 그 문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목적은 특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예. 목적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를 특검으로 추천할 의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를 보면 말이 제3자 특검이지 무늬만 특검법을 발의했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예. 과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 그리고 그렇게 특검이 진행되면서 수사하면서 계속 언론 브리핑이 있을 때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에는 어떤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특검이 수사가 진행돼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이 특검이 단순히 지금 여론의 몇 퍼센트가 찬성하고 반대하고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당과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이 그렇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명이 이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충분히 논의하고 중진 의원들부터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그간의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예. 이 특검이 가져올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예. 정말 국민의힘에서 신중하고 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장동효 최고위원께서 이제 특검이 가져올 영향을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런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에 대한 고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네네.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김건희 여사와 과연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 예. 이것이 그 이후에 있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대변인 제가 죄송한데 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는 중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뭐를 좀 밝혀내겠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점점 개수가 늡니다. 14개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 언제 조사해서 언제 특검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비판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통과시킨 특검에는 14개 사안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겁니까? 네. 아니면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뭐 그 공천 개입 의혹입니까? 예. 명확하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예. 저희가 그걸 받을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당직자는 아닙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계신 것인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한 손에는 이 특검 또 다른 한 손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네네. 두 가지가 지향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정부의 임기 단축입니다. 예.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 오히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올려주시죠. 자,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요.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서 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쟁점은 좀 무엇인지 좀 이현정 의원님께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틀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창원지검은 부산지검이나 이런 다른 데서 검사들을 지원을 받아서 특별수사팀 정도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꽤 많은 검사들이 지금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죠. 특히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배 반, 약 한 9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 특히 공천 대가로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집중적인 수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처벌한다면 이제 그 부분의 것이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관계 또 대통령 관계 이 문제는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아마 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 과연 그럼 무슨 혐의를 적용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우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불법적인 혐의가 명백한 어떤 이 돈 거래, 요 문제에 일단 집중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뭐 이런 걸 거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강경영 씨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면 아마 이틀 동안의 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건데 명태균 씨는 어제도 언론이 자신의 발언은 부풀려서 사실화했다면서 언론을 직격했고요. 이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대선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예 지금 신용불량직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명수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질문을 제대로 답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데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린?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이제 조심하세요. 내 고발할 거예요. 자 일단 저 화내는 장면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라고 좀 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요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들 일종의 과장이나 큰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명태균 씨가 좀 바꾸어서 좀 살 궁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중인 부의장께서는 저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들 봤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명태균 씨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었죠. 본인이 네. 엄청나게 모든 국정에 대해서 본인이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발언을 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그런 모든 것은 그냥 과장이었을 뿐이다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아마도 사법적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혹들이 짙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좀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대통령하고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목요일에 있었던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역시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해줘라라고 했던 그 통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충분한 설명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의혹을 풀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역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통화의 당사자 둘 다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이 아무리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통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했던 뭐 통화, 문자 이런 것들이 과연 성실하게 제출했는지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알려지기로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3개는 뭐 폐기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과연 그걸 진짜로 폐기한 것인지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검찰이 명명백백히 조금 좀 밝혀내서 명태균 씨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사 이름을 콕 집어서 좀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검찰에 나가기 전에는 사죄를 한다고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이 말로 지금 이게 네. 다 불러일으켰잖아요. 맞아요. 네. 보면 본인이 지금 이 사건 처음에 터진 이후에 이 강영 씨 뭐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공개된 이후에도 본인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계속 본인이 말로서 지금 이 의혹이 지금 불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본인이 불리하니까 이걸 지금 언론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참 명태균 씨나 이분이 좀 인정 욕구가 심한 분 같아요. 아. 뭔가 자기가 한 부분에서 예. 아 이렇게 내가 큰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라는 그런 것들이 심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네. 좀 뭔가 부풀리기도 하고 좀 과대한 이야기고 아니 뭐 거기엔 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 부메랑처럼 지금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수사로 돌아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마 검찰이 밝혀야 될 텐데 참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휴대전화 이런 것 등등 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지금 밝히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도 보니까 본인의 수사를 굉장히 이제 아마 우려해서 급격히 좀 덮고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아마 어떤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기는 그 돈과 관련해서는 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좀 가십처럼 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명태균 씨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배춤에 녹취록을 공개하거나 언론에 여러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기 어떤 정치력을 과시하는 부분까지만 공개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본인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이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공개한 녹취 외에 다른 녹취들도 있고 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의 녹취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제는 본인도 모르는 녹취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 어디까지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른다거나 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그동안 명태규 씨가 얘기했던 것마저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명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명태균 씨가 그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오히려 검찰에 출석하기 전보다 출석하고 난 이후에 더 자신감을 얻은 모습인데 과연 저 모습이 의미하고 있는 함의가 뭘 것인가. 뭔가 이 검찰의 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그동안 나왔던 여러 의혹들 중에 정치 자금으로만 한정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까지를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명태균 씨가 일정 정도 아주 작게 축소된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명태균 씨가 지금 대통령과 그 통화한 내용,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김영선민 좀 해줘라.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한 이 상황을 과연 단순히 추천, 인사 추천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 정치자금법 외에도 많은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또한 뭐 아주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12명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어젯밤 발견이 됐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 만인데요. 제주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하동원 기자, 실종자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실종자 시신은 오늘 새벽 이곳 제주항으로 이송된 뒤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신원 조사 결과 60대 한국인 갑판장인 이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군 등과 함께 이틀째 조명탄을 터뜨리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해군은 어제 저녁 7시 53분 사고 해역에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1시간 만에 선체 인근 수심 90m 바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8일 침몰 사고가 난 지 무려 40시간 만입니다. 해경은 1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시신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발견 당시 방수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시신 한 구를 찾았지만 아직 11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9명, 인도네시아인 2명인데요. 해경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성호 침몰 지점과 인근 해역에는 함정 50여 척과 항공기 9대가 동원된 상태인데요. 오후엔 민간 심해 잠수사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과 소방 등은 해안가에서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항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금성호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 시신 수습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수색 작업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도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한국인으로 초정되는 시신 한 개가 이제 한 구가 발견이 됐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찾은 겁니까? 네, 이 금성호 침몰 후에 이렇게 60대 한국인 시신이 한 구 수습이 됐습니다. 예, 예. 어제 오후 9시쯤에 원격 조정 수중 로봇을 통해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구가 발견이 됐고 이후 2시간 후에 결국 인계가 됐습니다. 네. 제주항으로 옮겨진 다음에 감식팀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 선원인 A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발견 당시에는 방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로써 현재 이제 27명이 타고 있던 금송호에서 15명의 구조가 됐는데 그중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3명의 사망자, 여전히 1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실종 선원 11명을 기다리는 가족들 정말 애가 탈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원 가운데서 10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항에는 유족들을 비롯해서 또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조카인 19살 조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실종자 상태로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네네. 19살 소년이 왜 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은 잊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금성호 항해사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조가 된 후에도 본인이 그곳을 제일 잘 안다면서 다시금 구조 작업에 참여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듯 모든 총력을 투입해서 지금 실종자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제주 해경인데 오늘입니다. 이미 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해 이 잠수사를 투입을 해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경 경비안전과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심이 30m에서 40m 이상 들어간 매뉴얼에는 그 수압에 의해서 부력이 사람이 부상 안 할 수 있다라고 매뉴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들은 100m까지 심해 잠수를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빠지 그레이서는 인장하는 목적이 아니고 심해 잠수사들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현장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장에 이동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100m까지 심해 잠수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좀 희망을 좀 걸어볼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네, 일단 이 100m까지 잠수해서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지선이 도착하면 추가적인 수색이 더욱더 예상이 되고요. 네네. 현재도 많은 인력들, 장비들이 투입돼서 계속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함석 50척, 항공기 9대, 드론 등이 투입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경 함정 26척, 해군 함정 그리고 관공서 8척, 예. 민간선 11척 이렇게 50여 대와 해경 항공기 4대, 해공군기 4대, 유관기관 항공기 등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예. 계속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해당 바지선이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심해 잠수사 12명이 함께 오게 되는데 이 현재 이 해점, 사고 해점의 수심은 80에서 90m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지선을 통해서 최고 심해 잠수사들이 수심 100m까지 수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해 잠수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은요 예. 실종자 수색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초 이 바지선 이날 밤 오늘 밤 제주에 도착할 예정인데 기상 상황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해상에서는 기동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도착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경 관계자들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해수부 장관도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 선원들 진술에 따르면 평소보다 3배에서 5배나 많은 양의 고등어를 올린 게 사고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자, 일단 9일 제주 해양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요. 금송은 선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3회에서 5회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즉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선의 복원력이 상실돼서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예.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이게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수사가 필요한데 네. 일단 1차로 옮긴 어획량이 1만 상자, 근데 한 상자가 20kg이니까 총 도합 200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1차 운반선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배에 실린 어획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바로 이렇게 반복적인 어선 침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59%가 가을과 겨울에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 되면은요 어획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복원력을 상실해서 배가 기우뚱하다가 이렇게 침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디테일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관련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수색에 좀 어렵지만 좀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이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5시간 만에 이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부상자 한 명이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예. 일단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4시 5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소방차 43대와 인력 120여 명 등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이 삼파이넥스 공장은 높이가 약 50m가 됩니다. 게다가 네. 불길이 거세서 아무래도 초기에 접근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결국 이 불이 난 5시간 만에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일 이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은요. 일단 이 삼파이넥스 공장에 난 불은 모두 꺼졌는데 예. 화재 당시 내부에는 총 8명의 근무 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중에 한 명이 다치고 7명이 대피했는데 부상자는 30대입니다. 2도 화상을 입고 현재는 포항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재 원인이나 피해 규모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장
용광을 생략하고서 이 철광석과 유연탄을 바로 사용해 용광로처럼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즉 예. 고온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거죠. 포스코는 현재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왜 이 화재가 발생했는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본다고 하고 네. 중요한 건 당분간 이 공장의 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전에 경기도 수원에서 시민 두 명을 공격한 사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조단의 잠복 끝에 이 사슴 어제 생포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생포한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네. 추가적인 피해 없이 생포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9일 오전 9시쯤 이 수원시 장안구의 주말농장 인근서 전문 구조단이 이 사슴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사슴 지난 6일 30대 남성을 뿔로 공격을 했고요. 4시간 반 뒤에는 광교 저수지 인근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의 허벅지를 뿔로 찌르기도 했었죠. 결국 구조단을 잠복 끝에 생포하는 데 성공했 네. 어쩌다 사슴이 도심까지 오게 된 건지 사육사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철까지 이제 사슴이 번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숫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뿔이 단단해지고 뾰족해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도 공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먹을 거를 찾으러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번식기이기 때문에 암컷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우연히 그렇게 소액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번식기를 맞아서 먹이나 짝을 찾아서 내려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민가까지 내려와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식기에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슴을 본다고 해서 궁금증 때문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거고요. 예. 또 하나, 이 사건 이외에도 어제도 바로 의왕시 청계동에서 사슴이 목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취총으로 포획을 했는데 이 사슴의 가까이 갔다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슴이 나타나서 차량에 치이는 듯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슴을 보게 된다면 곧바로 신고를 해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수원시는 이 사슴을 인근 농장에서 임시 보관할 예정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요즘은 야생 사슴은 거의 다 멸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인근 사슴 농장들에서 키우던 사슴이 내려온 게 아닌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슴 농장 등에 입양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부산 불꽃축제가 어제 이 가을밤 이 광안리를 수놓았습니다. 이 불꽃을 보기 위해서 무려 103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화면 나오고 있는데 와, 멋있네요. 네, 지금 이 불꽃놀이가 멋있는 건 다들 아시는데 네. 이번 불꽃놀이는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단순하게 그냥 불꽃을 터뜨리는 것을 넘어서 물결 모양처럼 불꽃이 흘러내리는 웨이브 불꽃 그리고 글로브 허브 도시 도약을 알리는 문자 불꽃 등이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거죠. 예. 게다가 국내 최초로 낙하산처럼 이 불꽃이 떨어지는 패러슈트 불꽃도 연출이 됐는데 게다가 지름 400m 초대형 불꽃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를 보기 위해서 103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요. 이걸 또 배 위에서 보기 위해서 인근에 유람선과 요트 160척이 바다 위에 올라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안 좋은 사고가 날 위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고요? 네, 103만 명이나 모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무엇보다 유의해야 될 텐데 일단 네. 안전관리를 위해서 6,700명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신고 접수는 있었습니다. 8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큰 사고 없이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 경미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60대 여성의 신고가 있었고 발목을 다친 30대 여성이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두통이나 소화불량 또 복통 등을 호소했고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었고요. 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귀가한 경우도 3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6,700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 없이 이 큰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은 부산 불꽃축제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 것 등이
이렇게 문제 없이 해결하는데 이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혹시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이 쓰레기 또 부질서 이런 게 혹시 있지는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네,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질서 유지와 함께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네. 이게 공공질서가 파괴된다면 아무리 큰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먼저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이를 잘 전파를 했고 또 103만 명의 시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거나 그리고서는 안전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며 낮 동안은 온화하지만 해가 지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10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영동에,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